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개천절 휴일 아침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존전에 오르신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말씀 함께 나눌 터인데 오늘 첫 시간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이제 나누기 전에 제가 어제 새벽에 그 요한복음을 이제 마무리 졌거든요. 근데 마무리를 지으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더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왜냐하면 이게 새벽에 이 말씀이 돌아오려면 한 5년 걸려요. 5년 뒤에나 또 이게 특별히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와, 안 되겠다, 다뤄야겠다 해서 좀 나누고 우리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요한복음 21장 21절로 25절에 보면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리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자, 이러고 이제 요한복음이 끝이 납니다. 자, 끝이 나네. 근데 이제 끝이 나는데 끝을 마지막 사건인 이제 베드로를 용서하고 회복한 이 말씀으로 끝을 맺은 게 아니라 그 뒤에 다음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 공동체 그 셀 모임에서 식사를 하다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해변 갈릴리 해변을 걷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follow me 하고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줄레줄레 또 따라갑니다. 그렇죠? 따라가다가 돌이키잖아요. 돌이켜서 누굴 봐요?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을 봐요. 사랑하는 자, 주의 사랑하는 자라고 끝까지 말하는 그 사도 요한을 보는데 사도 요한을 보면서 주님께 여쭈죠. 주님, 이 사람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여쭈니까 주님이 내가 그 요한을 올해 이 땅에 내가 올 때까지 이 땅에 머물러 있게 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하지 말아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이제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엔딩이 돼요. 이 말씀이 그렇게 엔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의 엔딩을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 책이 보통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거든요. 보통 이렇게 멋있게 마무리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독자들에게 그러니까 이것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할 오고 오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 전체가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요.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누가복음은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다. 참된 인자다. 그걸 말씀하는 건데 참된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죠. 쫓으라는 거죠. 자, 근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예요? 그때 사람 환경. 그러니까 죄는 어떻게 되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비교의식이 생기고 경쟁의식이 생기고 별게 다 생깁니다. 예. 저도 이제 어릴 때 보면, 그 어릴 때 이제 치기 같은 거죠. 어린
아이 같은 유치한 그런 거죠. 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때 보면 우리 반이 딴 반보다 이렇게 막 이렇게 그때는 애들이 많았잖아요. 저희 4학년이 1반, 2반이 있었어요. 1반, 2반이 있었는데 뭐 우리 반이 우리 반 리더는 뭐 좀 지나서죠. 4학년부터 좀 지나면서 제가 이제 리더가 돼가지고 저쪽 반은 공시성을 가진 아이가 리더였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피칙피칙피칙 하면서 이거 하면 쟤를 보고 쟤가 날 보고 그러면서 막 피튀기 그러겠다고 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가 제일 신경 쓰여요? 어릴 때는 오케이예요. 근데 커서도 사람이 신경 쓰이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생활이에요. 누구 때문에 지금 하나님 따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꾸 비교하고 경쟁하고 사람이 자꾸 신경 쓰여요. 그래서 뭐 어떤 일 생기면 누구 바라봐요? 좀 더 좋은 저분이 날 도와주지 않을까? 저분이 나를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어릴 때는 오케이예요. 그게 왜냐면 그렇게 신앙 뭐 처음에 그게 재밌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놀고 먹고 마시고 같이 경쟁하고 뭐 질투하고 하면서 그렇게 잘하는 건 오케이요. 근데 성인이 되고 이제 영적으로도 성인이 돼서 그런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꾸 누굴 봐요? 주님 따라야 되는데 자꾸 돌이켜. 이게 롯의 처가 돌이키다가 소금기둥이 되거든요. 이게 돌이키는 건 주님을 따라가다 이게 돌이키는 건 세상을 향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로마로부터 밖으로 나가거든요. 예? 도망가거든요. 일종의. 근데 주님은 로마를 향해 들어가고 그게 이제 쿠아바디스 도미네잖아요. 쿠아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리고 너 대신 내가 로마로 들어간다 하면서 그걸 보고 다시 이제 로마로 들어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베드로가 자꾸 이 베드로 안에 인간 베드로는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간들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누가 보여요? 사람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예. 어떤 시기 질투 막 이런 게 보이고 이런 게 그러니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데 가장 이게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향해 가려는 나의 속성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지고 싶지 않고 다른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에 마음 뺏기고 어떤 환경에 마음이 가버리면 이 마음이 글로 가버리면 주를 따르려고 하는 에너지가 일로 다 쏠리면 주님은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점 사라지고 약해지고 그러면서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고 주님을 안 따르는 건 아니에요.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는데 이거 뭔가 기초가 무너지는 거죠. 기반이 무너지는 거. 한국 교회가 딱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순결하게 정말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뭔가 전부 기술적으로 뭔가 이렇게 전부 테크니컬하게 종교화 됐단 말이에요. 생명화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나의 생명이고 나의 왕, 나의 구주여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노하우가 쌓여서 기독교 유산의 노하우가 쌓여서 그렇게 하는 그런 종교적 형식들이 굉장히 체계화돼서 성도들이 들어오면 그런 체계를 잘 따라 그래서 뭔가 교인이 된 것 같은데 영성은 메가 그러니까 영적 야성들은 이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원초적 본능 주를 향한 주님을 향한 목숨 건 그러니까 이게 뭐 주일이고 뭐 아니 휴일이고 뭐 간에 주님을 향해 목말라 하는 그 강력한 야성들 그 신앙의 본질들이 없어지니까 뭔가 이렇게 형태는 있는데 기독교이냐 형태는 있는데 에너지가 없어 이렇게 전락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주님 오직 예수 안 되죠 잘 그게. 근데 그걸 치고 싸우고 막 이런 야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죄와 싸우고 사람을 향하려는 나의 생각과 싸우고 몸부림치고 예수 follow me라고 말씀하신 예수만을 따르려는 그 몸부림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 싸움을 안 해요.
기독교인들이 이 싸움을 안 하고 그냥 교회 나오는 게 기독교고 11조 그냥 좀 뭐 남들 눈치 보이니까 내고 헌금 좀 하고 그냥 조금씩 그냥 모양은 있죠. 형님 자꾸 사람 때문에 쟤네들이 보니까 야, 저 밑에 새까만 애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잘해야지 뭐 이게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빠지지 말아라.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마치면서 그 물음을,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사람을 보면 여러분 결국은 사람 때문에 꼬이고 엉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사람들 통해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인간이요, 사람을 의지하면 그 인간, 의지한 인간에게 배신당해요. 예? 그렇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그게 안 돼요. 인간이 의지하면, 인간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사람 통해 일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 주님만을 쫓자. 주님만을. 그게 요한복음의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돌이켜서 사도 요한을 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그림으로 딱 그리면,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그리면 딱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기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계속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사실 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줬어야 되는데 어제 놓쳐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이 딱 정리됐어요. 자,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요한복음이 끝이 났어요. 그리고 등장하는 게 사도행전. 자,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예,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누가가 누구에게 썼을까요? 1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누구에게 쓴 거예요? 데오빌로. 데오빌로가 누굴까요? 예, 세우스라는 그 하나님이란 뜻과 필리아 내지는 필로스라는 친구 내지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합성이에요. 예, 데오빌로. 이게 로마 어떤 귀족, 전승에 의하면 로마 귀족, 누구는 그래요, 도미티안 황제, 로마 황제의 사촌인 클레멘스라는 사람이 이 데오빌로다라는 그런 전승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분이 누가를 많이 도와줬어요. 많이 도와줘서 여러분 옛날 2000년 전에 이 글을 쓴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뭐까지 썼어요? 누가복음도 썼어요. 그래서 이 글을 쓴다는 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왜냐면 이 파피루스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그 여러 가지 두루마리나 이런 걸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이제 펜을 아니면 이렇게 붓을 써야 되잖아요. 비싸요. 뭐 먹물이나 뭔가를 잉크를 써야 되잖아요. 굉장히 비싸요. 이 모든 도구들이 엄청난 고가의 장비들이라 그냥은 글을 못 써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데 그 데오빌로가 아무래도 이 누가를 후견하고 도와준 그런 사람일 것이다. 이 데오빌로가 그럼 누구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학설들이 많아요. 중요한 건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뭐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 1장 1절 보면 데오빌로요. 자, 이 데오빌로는 그럼 누굴까요? 오늘날 이제 우리예요.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라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알게 된 주의 백성들이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주님께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이 데오빌로는 또 어떤 존재가 돼야겠죠? 우리들이 알려줘야 돼. 그렇죠? 이제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사도행전 말고 또 먼저 쓴 글이 있네요. 뭘까요, 그게? 누가복음. 예, 잘 아시는군요. 야, 신학생 못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보면 거기 나올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선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카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카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3절 보면 나도 누가 해요? 나도 데오빌로 카카에게. 그러니까 카카라는 명칭을 쓰는 거 보니까 직위가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거죠. 예, 보통 백부장, 천부장 정도가 아니고 그 위급 귀족, 왕조일 거예요. 뭐 황제의 사촌, 로마 황제의 사촌 클레멘스라는 전승이 있을 정도니까 굉장히 높은 데오빌로 카카인데, 근데 저게 저 한 사람만을 위해 쓴 게 아니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차례대로 써 보내서 4절 이는 카카가 알고 있는 바를, 뭘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가? 들어서 알고 있어, 배워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자겠죠? 그런데 그 발을 더 뭐하게 하려고. 여러분,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모태신앙들 예수님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확신이 약해. 확신도 좀 있어요. 근데 머뭇머뭇거려. 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끼리끼리 잘 하잖아요. 죽으면 그냥 잘, 예, 믿어요. 이게 확신이 없어. 아니, 안 믿는 건 아니야. 믿는데 확신이 없어. 그래서 저 말씀을 보면 더 확실하게 뭘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확신. 자, 그런데 예수님 믿어. 여러분도 신앙 초기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고, 교회 나와서 예수 영접하고 이제 믿어가는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신앙의 신앙길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어떨 땐 예수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뭐 그런 의구심과 의심과 갈등과 고민과 그런 어려움들 초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죠. 근데 뭐가 와서, 그래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통해 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한 안 사람들이 뭐를 통해 확신을 해요? 성령을 통해. 예.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이게 사도행전은요 성령 행전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의 주제가 1장 8절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들이. 그래서 이 사도행전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서 유대 사마리아로 복음이 스데반의 그 환란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흩어져요. 그래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해. 그리고 그 이제 사도 바울이 택정함을 받아. 그래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요런 3단 구성으로 돼 있어요. 사도행전 전체가. 그래서 복음이 이제 성령이 오순절에 떨어져서 2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능력 받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5천명, 4천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예루살렘 복음화가 이루어지면서,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안 나가려고 그래. 밖으로 안 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쫙 흩어버려요. 예루살렘 밖으로 전부 흩어버려. 그러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다가 누가 택해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택정함을 입어서 이방인의 택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복음이 전파지면서 나중에 바울의 그 어떤 바울의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전 세계로 복음이 로마까지 전해지게 되는 내용을 사도행전은 담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핵심이, 그래서 5절이죠. 같이 5절, 이제 4절, 5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요한복음을 보면 계속 뭘 약속하셔요?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너에게 뭘 보내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거기를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자 여기 보면 가면 내가 그를, 그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이죠.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내리라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오셔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하면서 성령 보내, 내가 가서, 가면 너희에게 뭘 보내야겠다? 성령을 보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 약속이 요한복음 내내 나오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 거기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자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이 나와요. 아버지께로부터, 근데 누가 보내? 내가. 저 맨 앞에 주어 보여요? 성령을 보내는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 근데 누구로부터 나와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고 또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내게 된 성령이 오셔서 나를 뭐 할 거다? 즉, 그래서 성령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에요. 예, 보혜사 성령이.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시면서 나랑 똑같은 영을 보낸 거야. 왜냐하면 육신으로 왔는데 일일이 같이 있지 못하니까 육신은 가시고 똑같은 예수의 영을 보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자, 아버지가 계셔요. 아버지와 똑같은 육을 보낸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이 보라고. 그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이 계시다가 올라가시고 똑같은 영을 보낸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쉽죠? 근데 어렵죠. 돌고 돌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해가 되면 너무 감격스럽고 막 그런데, 그래서 이 성령을 주님께서 그렇게 주시고 싶어 했어요. 근데 뭐 하래요? 4절, 오늘 본절 4절 보니까 뭐 하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하래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하래요? 기다, 뭐 하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면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면 왜 성령이 임해요? 예수의 영이니까. 빙고. 아유, 그냥 통닭 치킨이 있으면 주고 싶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왜 성령이 임한다고요? 예수의 영이니까. 그 누가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이. 예,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이름 붙들고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제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 체육대회, 우리 같이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해서 같이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좋은 날씨, 왜냐하면 전 교우가 모이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또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 노년들 다 같이 모여요. 그래서 안전하게 건강에 행복하게 우리 체육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셀들, 팀들,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 다음에 뭐 교육부 전부 같이 모여서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장로님들 다 모여서 하니까 위에서 연합해서 아름다운 체육대회가 진행되도록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둔천아파트 11월달에 입주합니다. 그 예비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우리 서울제일교회로 와서 또 신앙생활 풍성한 은혜 속에 진행되도록, 둔촌아파트 성전부지가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중보기도 제목 붙들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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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